올해 미우부터는 뭐 제이스가 아무리 그전에 좀 두들겨놔도 갑자기 솔킬각 잡고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그 역습의 확률을 조금 더 높이고자 공격적인 픽을 뽑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수닝 조합이 일종의 돌진 조합이 꽤 멋들어지게 완성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라칸, 아지르, 리신, 오공 다 같이 들어가면서 휘저을 수 있고 이닛이 좋고 그 과정에서 이즈리얼 날뛸 수 있고 피어가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에게 의견을 좀 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릴리아가 뭐 무난하게 잘 크면 당연히 하드 AP 정글러이기 때문에 캐리력을 보여주는 건 맞는데 일단 상대 원딜이 정화를 그리고 서폿이 미카엘을 빨리 올리면서 변수를 차단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릴리아가 붕 뜨는 경우도 꽤 많다. 계속 먼저 잘 밀어놓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멸 빠졌을 때 소프엠 죽었죠. 네. 아 이미 죽었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갈 수가 이미 죽었어 이거 없겠죠. 펄 그렇군요. 보통 아군 정글러가 옆에 있으면 이건 어떤가요? 그래서 이것도 죽었죠. 어 실수했네요. 그럼 살아요? 그래도 죽... 아니요 그래도 안 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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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실수랑 상관없이 이미 죽은 각이라 저거는. 아 네. 그리고 오! 오! 돌려받았습니다. 피하면서? 아래쪽 후한펀드 역할 그걸까 너무 지금. 이상하죠? 갑자기 아니, 위아래가? 한태형 궁이 없는 걸 보니까 궁. 예 그래서 와, 여기서 낙하하면서 네. 이게 바텀에서 상대 바텀이 전령 막 서포팅하러 올라갔는데 이쪽 바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압박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 원하는 스노우볼을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탑쪽 위주로 지금 후벼 파는 플레이를 하는 건데 앞점프를 한번 했으니까 왜 들어갔을까요 제이스가? 들어가면 안 된 건데. 네 안타까운 그 강성 선수의 얘기와 함께 사라졌어요. 네. 판단이 좀 아쉽다는 말씀인데요. 네. 바텀 지원 어떻습니까? 대신 또 한 번! 예. 탑은 버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냥 알아서 잘 하는데요 바텀은 또. 그리고 서로 법칙을 아예 네.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아군 정글이 아래쪽 있으면 위는 조심해야 되고 또 그 반대도 성립해야 되는데 서로 버티다가 죽어요. 그렇죠. 서로 공격적으로 하다 이제는 저희가 진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몇 가지 법칙과 몇 가지 턴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결승전은 우리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얘기할게요. 네. 우리 최소 2부니까요. 그러니까요. 돼요. 네. 어쨌든 선수가 드래곤을 먼저 치려고 했던 것도 한번 타이밍 끊어보려고 한 건데 네, 여기서 아 바텀 지역에서 마공점 넘어가던 가사 아 후한펑은 복귀 중이었고 그러니까 진작 빠졌어야 됐다고 봐요 사실 네 자, 방금도 약간 그런 위기가 있었고 이건 어떻게 보나요? 오 먼저 황진영 토스 나이트가 버텨봤는데요 충격파 빠지면서 태극구요 소프엠을 한 번 더 끊어주면서 패배 장식! 이게 드래곤 타이밍인데 그리고 맞고 쫓겨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라인이. 이거는 뺏어야죠 아지르가 하지 말고 좀 감정적이게 된 것 같아요 방금 그래서 아지르의 그 움직임 그 이후는 소프엠의 전사 찾아보고 있죠 포탑 뒤쪽 세 명 전멸로 한번 판출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안 되죠 이런 거 플래시 쓰면 안 되죠 그냥 가면 그냥 가셔야 되는데 네, 죽어야죠, 곱게 죽어야 되는데 네, 뭐. 판테온이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지금 제이스 템 선택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는 아. 네! 369 혼나겠는데요 선생님한테 아니, 망했으면은 좀 네. 가면 안 되죠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네, 겸손하게 신발도 올리지 말고 369가 소드아트와 빈을 상대하고 있고요 2000대 1000대 그리고 뒤에서 붙었어요! 어? 용암 먹습니다! 네 지금 소프엠 전멸을 썼거든요? 맞습니다 와. 근데 스틸 실패 지금 분신의 궁금해서 테킬 위협! 밀고 들어가면 와, 테킬 위협 전사! 너무 잘 들어갔고 나이트도 노출인데요? 나이스 뒤쪽 소이... 안 되겠는데요? 차바람이다 셧다운! 사실 지금 오공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세트가 무조건 오공한테 궁을 찍어놓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뒤에서 지금 지지패트 후진입이라 이거는 세트가 뒤늦게 반응했는데 분신의 궁을 쓰는 상황이 나와서 다 묻어졌죠 DS가 아 수닝이 그 한 방으로 굉장히 많은 걸 얻어내고 있습니다 발언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수닝은 과감하게 치는 것 같았는데 TS를 조금 멈칫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강펀치에 뭐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됐고 또 치명적인 미스플레이가 미드 1차 바텀 지역도 굉장히 많이 좀 밀어넣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하나요? 왜 이거든 오리아나 제거 언제나 근데 소드아트가 일단 아래쪽에 불렸고요 다른 정식 5대5는 답 없으니까 끊어먹으려고 한 건데 글쎄 일단은 소다 생존한 뒤쪽으로 빠져나갔는데 이러면은 오공 때문에 못하죠? 단타? TS 쪽이
아, 그만큼 비인의 존재감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근데 TES가 포기하자니 어차피 게임 미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이라도 먹어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니까 억지로 쳐서 강타 싸움이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어떤가요? 일단 비인, 비인. 네, 강타 싸움 변수가 있으니까. 누가 먹나요? 아, 이거 또 스트레코 쏘다 챙겨 잡았고요. 이번에 제키로브 쪽도 제키로브 잡힙니다. 이게 369가 멋진 토스 멀리 나가 있는 상태라. 그리고 제키로브가 앞으로 본인이 빨려 들어간 걸로 봤거든요. 카사이어서 나이트까지 제거. 그리고 369를 주여하면서 결국은 소프엠. 사실 빈 선수가 굉장히 포지션 늦게 잡았어요. 네. 한타 보면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다고 전 생각을 했는데 진을 마무리하는 그림이 나와버렸네요. 차근차근 뭔가 좀 잘 싸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TS인데 이거 그냥 한 번에 무너지네요. 쭉쭉 한타에서 계속 쓸리는 현상이 나오고 잘 큰 진이 계속 끊기니까 네 힘이 없어요 말 그대로. 아, 결과적으로 올라왔던 남원 선수 이게 수비가 안 되죠. 넥서스 쪽에 딜이 계속 들어갑니다. 결국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GG. 얘기해줬던 게 이제 오공이 녹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를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그런 각 자체를 안 나오게 오히려 TS가 약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수닝이 오공 필두로 굉장히 한타를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 경기가 완전히 양상이 뒤집히고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어느 순간까지 들었었는데 마지막 끝나기까지의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단축이 돼서 30분이 되기 전에 그냥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어떻게 파괴하는지 한번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369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1세트였기 때문에 2세트에는 조금 더 좀 자신감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언급하신 것처럼 일단 선택 자체가 좀 쉽지가 않군요. 네. 네, 오늘 또 수닝이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자체가 상체 쪽에서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탑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신 거고 근데 또 그만큼 TES 입장에선 아래쪽에선 본인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위에서 적당히만 버텨주면서 아래쪽 힘이 이전 게임처럼만 나와주면 포텐 자체는 이전 게임보다 훨씬 더 잘 뽑은 것 같긴 해요. 자, 1세트를 수닝 얻어내면서 1대0. 2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수닝과 TS. 그래서 지금 월즈가 거듭될수록 갱플랭크도 티어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 바드 가든 쪽에서 한 번씩 보여주는 플레이죠. 죽으면 큰일 나죠 이거. 뭔가 이상했죠. 그래서 뒤쪽으로 빠져나갔는데 위험해 보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소드아트 쪽으로 일단은 싸움을 한번 걸었는데 어림도 없죠 이거. 이거. 전투가 좀 길어지나요? 죽었죠 이거 제키로브 선수. 제키로브 선수가 이미 죽었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다 써야죠 일단. 수면방울! 아 맞았어요! 소프엠이 뒤쪽으로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버티면서 이동! 어떻게 잘 도망가긴 했네요. 근데 소환사주물이 또 많이 빠졌고 많이 있다. 미드 쪽입니다. 전멸을 또 뽑는데 성공.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나이트 선수가 계속 여신의 눈물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너무 길게 보는 게 아닌가. 라인전에서 압박을 하지 않을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루키 선수였으면은 때리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비교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때릴 때 때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냥 받아먹고 후반에 잘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오리아나로 루키 선수 이상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사실상 없는 느낌이죠. 없죠. 네, 맞습니다. 기준이 높긴 굉장히 높네요. 네. 하이레벨로 또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잠깐. 바드도 금방 쫓아오니까 일단 지금 풀고 싶긴 한 것 같은데 카사가 됐어요. 일단 발로 잘 찼는데요. 한번 양현식처 양현식처인데 한번 버텨줬고요. 그러면서 나고 펌을 터졌어요. 아이고 조이한테 카사가 와.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건 타비스포츠가 먼저 어떻게 보면 마음먹고 싸우는 구도가 아닌가 싶었었는데 상대 대응도 굉장히 기민했고 엔젤의 폭딜 변수가 제대로 나왔죠. 지는 괜찮을까요? 엔젤 쪽 뒤에 부시의 대기 테를 대각에 볼 것 같은데 그렇죠. 할 거면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쌓이면 어떤가요? 많이 옵니다. 엔젤이 뒤쪽으로 좀 빠져나갔는데요? 한번 물렸고 그래서 꼬리 자르기 했죠. 수닝도 그래서 일단은 조이는 내줬습니다. 수닝이냐가 궁금했는데 엔젤... 카사가 데미지 엔젤이 또 잘 때렸죠. 그래도 이거 묶었습니다. 쏘다 치쟁어 이렇게 되면 근데 또 엔젤이 카사도 약간 위험한 묻었죠. 후한펑 집어 넣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3스택. 야 이러면 좀 허탈해지는군요. 전투를 더 보나요? 이거 어떻습니까? 뭐 안 되죠 이거.
킨드레드가 전멸까지 쓰면서 약간 양양 시쳤다 잡혔고요. 예. 예. 이게 예 근데 이게 안 죽죠 우리는 캐릭이 그냥 걸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막고 있는 상황에서 뒤쪽에 포킹. 이거 도력 위험하겠는데요. 자 빠져나갑니다. 빈의 단단함을 느낄 수 있는 화면이었습니다. 13 시야 싸움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로 찼는데 콤보를 다 때려 넣었죠 일단. 위치는 좋았는데 그래서 이걸 벗겨 후아퐁 도망가지 못했죠. 마지막 충격판까지 장려시키면서 일단 후아퐁을 잡았습니다. 아예 달라져요. 네 이제 뭔가 슬슬 손이 풀리는 뭐 그런 네, 느낌인 슬슬 건지 슬슬 대치구도가 좀 나오니까 대치구도 그래서 이들 많이 봤거든요. 슬로우 스타터인가요? 일단 유엔지아 쪽으로 포커싱이 되긴 했는데 유엔지아가 어그로 끄는 사이에 뭐 용이라도? 근데 이게 커튼콜을 열긴 열었거든요. 그래서 충격파 와 그리고 지금 위에 와 저체로 탄세력까지 애매하게 애매하게 그랬죠? 제키로브 넘어가서 제키로브 어디까지 가요? 근데 너무 키로브 아닌가요? 제키로브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죠 제키로브의 배짱 그리고 와 카사가 틀어 막았어요. 그렇죠 카사 잘 막아뒀네요. 야 진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같은 팀이셨잖아요. 네, 제키러브에. 네, 뭐 자주 절해서 저는 별 생각 없고요. 아 그렇군요. 별 생각 없다. 별 생각 없는데 안 됐죠. 뭐 굳이 할 필요 없었고 괜찮았는데 약간 말아 먹었죠. 있었으면 인정이라고 했는데 시야도. 빈도 이제는 맞다 보면 죽어요. 그렇죠. 리안드리도 있고 뭐 네. 계속 죽을 때까지 때리면은. 근데 그 시간이 별로 안. 우승하는 네, 구도가 계속 나오죠. 바로 쪽인데요. 저희 안 보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어떤가요? 이거 올은 없는데. 엔데리 위험합니다. 예. 잡혔고요. 와 이거 지금 레오나 유한지아가 정말 너무 잘해주고 있는. 맞습니다. 더? 그래서 일단 멈춰. 그대로 멈춰라. 근데 갱플 쪽 오지 말아줘. 탑스포츠. 야 이거 결국은 바로 잡습니다. 손이 풀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엄청 잘해지는 거. 그러니까. 아니 무슨 리신이 참 그리고 이건 어떤가요? 제키로브 쪽에 일단 제키로브가 제키로브는 죽었죠 이거 아까 플래시터 가지고 그 플래시! 외통수예요 지금 유엔제는 빠졌습니다만 일단 제키로브 다시 한번 잡고 추격을 계속하나요? 피해를 최소화시키면 갱플랭크가 탑을 밀고 있긴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애매한데 충격파! 위험한 나이트 위험 위험 전멸 이거 나이트는 살아야 되거든요. 네. 나이트 욕심 많이 나거든요. 와 그래서 근데 나이트 무빙이 지금 뭐였죠? 이러면 갱플랭크한테 시간 엄청 벌고 야 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빠져나가는 무빙 네. 이러면 또 갱플은 좋고 미드 제키로브는 잡았는데 어차피 제키로브는 네. 많이 죽어서 네. 진짜로 큰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워낙 또 혼란스러운 구도가 많이 나 이런 많이 오네요. 글쎄요 근데 넘어오는 상황에 정보가 충분히 있었나요? 이거 양현 소리들 탈출할 수 있을지 아래쪽에서 조이 죽었고요. 킨드레드도 위에서 죽었고 이건 좀 멋있었어요. 예, 조이도 아래쪽 죽었거든요. 제키로브. 네. 이러면 두 명 사라진 상황에서 이거 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아직 바로 못 붙죠 남았고요. DS 쭉쭉 더 들어가면 이거 야 이게 참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LPL 팀들 보면은 아니 거기서 하시잖아요. 저는 여기서 하들 타긴 하는데 아니 사실 네. 본인이 제일 알 수 없는 게임을 많이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저는 그래도 나름 확실한 각을 보고 한다고 네.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뭘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삼진 많으면 홈런 때릴 때 시원하잖아요. 나이트 살아야 되는데요. 나이트 네. 지금 괴물 모드예요. 그런데 잡았어요. 맞다 보면 죽으니까요. 누구든지. 근데 당구가 너무 잘 들어갔고 이거 들어 369가 다 때리고 막 이런 거 아닌가요? 화사 방금 각도기제에서 네. 차는 게 그리고 이즈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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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플랭크도 또 잡히면 네. 네. 이즈리얼 도착하면 그러면 이제 나이트가 이즈리얼 이거 제키러브가 골 369 죽고 제키러브밖에 안 남았는데 몸통이 일단은 사라졌거든요. 그만하자 하지 말자. 근데 갱플랭크를 했는데 몸통을 왜 안 깨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계속 보면은 술통이 너무 쉽게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아네 탑클래스 선수들끼리 서로 지금 경기하는 건데 술통이 계속 너무 잘 터져요. 원거리 캐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갱플랭크 할만 나겠어요 지금. 자 그 사이에 일단은 굉장히 과감한데요 소프. 예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양현 씨 발로 차이면 그러면서 밀고 들어가는 이러면은 이거는 대승각인데요 자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미 오른 분도 없어가지고 네. 얼리고 탈출하는데 할 게 없어요. 가끔 이름은 멋졌는데 잘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은 1피에 섰잖아요. 아니 방금 저기 올라간 이유를 근거가 없지 않았나. 상대가 네. 바론 쪽 갈 것 같으니까 뭐 뒤로 돌아보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끝났잖아요 그냥 게임이. 그런데요. 네. 아 이거 너무 좀 허망한 느낌이 있었네요. 추격하는 장면이 좀 있었는데 그 전투의 마지막을 제대로 좀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뭔가 해보는 건 괜찮은데 네. 리스크가 게임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지금 끝났죠. 결국 상대편에게 그 아쉬운 장면을 내줘놔서 충격으로 당겨주고 여유 있는 전투. 넥서스는 못 버틴 넥서스 이렇게 파괴됩니다. 제제. 누구더라도 투패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투패도 오리아 상대로 이제 밀리긴 하지만 그렇게 또 안 좋은 픽은 아니거든요. 골드를 보면 순잉이 분명히 드래곤을 스트레이트로 세 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확 벌린 것도 아니었고 네. 어느 시점부터는 오히려 드래곤도 골드도 TS가 쭉 반겨오는 그런 역전의 양상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3티어 정글 간의 대결이거든요? 그래도 쉔정글! 아니 잠깐만 이거 잭스 정글인가요? 예. 어떻게 해요? 잭스 정글... 사실 빈의 잭스가 엄청나긴 한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빈 잭스... 왠지... 소프엠의 이건가요? 근데 사실 전 이론상 쉔 탑이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잭스 정글에. 아 냉정하게 보시는군요. 네. 네. 근데 그냥 쉔 정글에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재미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빈의 숙련도가 분명히 잭스에 있지만 와 쉔 정글로 소프엠이 가나요? 와 쉔 정글 대단하네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그냥 레네 한테 안 되거든요, 잭스가? 라인전이? 네! 이게 몸뱀 튀기죠? 네, 그래서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아니,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네. 어떻게 그래서 이론상 탑시행 갈 줄 알았는데 아니, 저도 몰라요, 이거 몸뱀 튀기는지 이건 그래서 그냥 자신감! 그래서 탑... 소프엠이 이거... 네, 설계? 어... 이거는 캐틀럭스가 초반에 저길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플레이인데 자연스럽게... 호응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화면은 아래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제키러브가 위험한데요?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빠져봤습니다. 제키러브가! 어떤게! 오! 펌을! 하지만 돌려봤습니다! 네 라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TS 라인이 좋죠? 바텀이 당겨서 갔어. 네. 만나서 도발! 쉔 데미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네 저런 식으로 이게 탑게임을 가면 안 됐죠. 컵 마치고 싸우면 아! 먹었어요!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였고 이거는. 심지어 쉔 정글은 이제 정글로 갈 때 직공을 들어서 이거, 이거 너무 위험한데요? 네. 둘 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어떤가요? 이거. 잡았고! 3대 9 위험! 야 이렇게 순익 터트렸죠 게임? 야! 터트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바텀 지역에서 교환도 있었고 제키로브가 아이고. 글쎄요 죽었죠. 에이고 남았거든요. 이거 케이틀 이데스 너무 치명적인데요? 네. 멘탈이 나가는 거 같아. 이거는 죽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거 맞거든요. 나이트도. 라인전이 말이 안 돼요 지금. 네. 레오나가 앞에서 칼 던지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라인전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TS. 글쎄요. 꾸준히 후한펑은 계속 두드려주는데 일단 소드 아트가 뒤쪽으로 나갔고. 네, 저렇게 들어오면 레오나가 죽어야 되거든요 사실. 아 네. 럭스 캐트 상대로 저렇게 들어간다. 이제 정글 없이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죠. 너무 너무 기울어졌어요 바텀 쪽이. 뭐 슬로우 스타터라고도 하고 근데 뭐 이번 게임은 진짜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덮으면서 일단 이미 끝나는데요.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전투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되나요? 그래서 뭐 어? 지금 아이고 나오면 아이고 나오면 이번 전투도 망가진 건데요. 제키로부터 쪽 탈출. 전력 뺏겼어요 우선. 네. 그렇죠. 이거만으로도 불편! 레벨업 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네, 뭐 나가자 해도 네. 지금 빠지면? 바텀 천천히 걸어가서 라인만 먹어도 와, 끝나는 상황이다. 되게 급하긴 하네요. 어어? 그런데 아래쪽으로 어떡하죠? 인원이 갈렸는데? 충격파! 위에 잡아내긴 했는데 아래쪽에서도 지금 캐틀린 다 슬려나갑니다! 유엔지와 뒤쪽 탈출! 망할 때 나머지가 다 같이 망해요. 허물어져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허물어집니다. 예를 들어 탑이 망하면 바텀이 좀 버텨줘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컷 찾는데 이게 소프엠 넘어왔어요. 레오나 단단해서 그리고 쉔궁 지원도 와가지고 분명 레오나를 그래도 잡을 거라도 잡자. 네. 다 넘어왔는데 와 진짜 투자 엄청 많이 해서 이 정도 투자면 와! 소프엠은 야! 이게 잭스 쪽에서 싸우면 답 없잖아요. 아. 네. 이 경기가 이렇게 끝나면 다음 가지 수도 애매해지는데 어떻게든 나이트가 분전하면서 상황을 만들어 발로 쳤어요. 카사와가 이야! 카사와의 나이트! 그림 같았죠? TS가 힘들 때 이 선수가 만들어내거든요 보통. 대단하군요. 네. 일단 나이트는 계속
이게 진짜 나이트가 크랙가드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는 그런 장면인 거. 이런 과정에서 신궁을 썼다 해도 지금 커버가 안 됐고요. 네. 네. 이런 재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정조준 나와 이러면 그냥 포커싱 좋대요. 네. 이거 드리블 잡았네요. 드리블만하다. 이게 무조건 잡았다라고 생각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순잉의 현재 마음 상태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저 충분히 잘 굴릴 수 있는데. 네. 잭스도 굉장히 소극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쉔정글의 최대 강점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탑에 비해서 궁을 훨씬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다가 일단 정글러로서 최대 강점인 거고. 아, 네. 그 다음에 탑 쉔에 비해서 정글 쉔은 쿨감 트리를 쉽게 갖출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궁쿨을 돌리면서 스노우볼을 굴리는데 진짜 1등 공신이 될 수 있는데, 뭐 그런 장면이 잭스와 결합돼서 나왔을 때 조합의 맛이 정말 많이 살았을 거고요. 그 완전 200% 깔림판 치고는 50%도 못 살리는 게임 같아요. 헤틀린도 툭툭 치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치? 카사요! 카사! 그리고 그도 끝났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진짜! 진짜! 아름다워요! 이게 리신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카사! 아니 플레이를... 뭐 어떻게 저렇게 하나요 리신을? 그 다음 점은 어떻습니까? 그럼 또 이쪽도? 돌려? 네. 럭스 일단 잡았어요. 주요 캐리 라인은 아닌데 잭스가 일단 무섭긴 하고 절대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상황이. 그죠, 이건 싸움만 잘해도 절대 안 될 거라 주닝이. 좀 주죠. 화사가 몰래 들어가서. 아 그러면 그것까지? 네. 마크 해주죠 어느 정도. 나이트가 뭔? 슬쩍 보고 나왔습니다. 순잉이 그러니까 아예 좀 천천히 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잡았고요. 그러면 충격파 안쪽 돌았던 나이트를 일단 탈출. 빈이 돌고 있습니다. 빈 조심해야 돼요. 빈 돌다가 뒤로 찰고. 빈. 그나마 이거 잘 커서 살았네요 진짜. 어? 펌핑 앞. 근데 저렇게도 안 죽는다는 게 캐릭터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견제해주는 그림이 끝까지 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이건 카사가 진입하기도 좀 두려워서 전투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꽤 오래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즈리얼이 툭툭 치는 것도 의미가 도발!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 탈출. 근데 어쨌든 바로 끊기면은 또 다른 얘기가. 어? 이게 도발 전멸을 에코한테 했는데 에코 입장에서 정말 너무 쉽게 회피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도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해야 돼요. 다 돼요. 지금 뭐 쉔은 궁극기를 들고 있는데 길에? 아, 그나마? 피하면서 빠져나가는 핀인데 드리블? 드리블 되나요? 포탑 뒤로 카사가 일단은 밀었습니다. 한번 더 돌아가서 카사 위험하죠? 결국 해냈습니다. 순이 카사가 빈이 해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뒤를 던져요. 뒤를 이거는 사방에서 조이는 형태의 플레이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빈이 끝내고 잡고 가라. 매섭죠. 잭스 지금 죽지도 않아요. 잘 나이트도? 그리고 나이트 지금 탈출. 왠제 선수 다 잡은 그림이었는데 왜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방금 충분히 다 잡을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아직도 그만큼 지금 굉장히 이거 먹자. 신중하군요. 이거 먹으면 수리도. 부칙이다. 자, 결국은 영혼. 그렇죠. 오래 걸렸습니다만 일단은 수닝 쪽으로 넘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상기인 선수가 없어요. 다 오르락 내리락하고 잭키러브 바로 터졌죠. 그러니까 뭐 안 됩니다 잘 그래요. 딜 보세요 진짜. 이게 나이츠가 몸이 한계예요. 나이츠도 사람이라서 안 돼요 이게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 안 돼요 게임. 그냥 나머지는 죽죽 밉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터트려 놓으면 나이츠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게임. 나이츠가 근근히 좀 버티는 장면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내부의 모든 건물이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369도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한번 누웠고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빈이 편하게 돌아갑니다. 충격파로 369 제거. 나이트가 한번 더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결국 그 나이트조차 끊깁니다. 역부족입니다. 쓰러졌어요 나이트가. 아 이제 완벽하게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수능이 됐습니다. 결국은 TS의 나머지 선수를 안쪽으로 몰아온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지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골드 이득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플레이 이득을 안 보는 대신 뭉쳐서 한 점을 오히려 뚫어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닌 소극적인 플레이가 분명히 나오긴 나왔는데 거꾸로 말하면 탑 e스포츠는 그런 순잉을 상대로 역전을 할 만한 힘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일방적인 경기였어요 골드 그래프. 승다? 이러면 져야죠.
이거는 뱀픽이 미드 주도권 나갔고 탑도 후반 갈수록 오래 더 좋고 뱀픽적으로 좀 감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어떤 결과 나올지는 예상은 안 되긴 해요. 지금 순위가 하는 걸 보면은 그렇죠. 네. 이제 네 번째 세트입니다. 빈과 369 정말 오늘 이 두 명의 탑 선수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전투를 펼쳐지고 펼쳐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왕 저럴 거면 옆에 가서 춤추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이 한 바퀴 돌면 재밌을 텐데. 아 춤에도 그 엄격한 그런 흐름들이 있군요. 아, 네 그렇죠. 저렇게 하는 건 약간 서로 간 보는 느낌이잖아요. 아. 기왕 출 거 같이 시원하게 추면은 네. 재밌지 않나 싶은데 살짝 아쉽네요 저게. 아 거리가 좀 과했다. 아. 잭스가 도약 공격을 또 생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네. 글쎄 유엔지아가 살짝 묶여있는 상황인데요. 전 그래서 이런 게 참 그리고 제키러브 쪽 아래쪽 두 명 다 노리나요? 제키러브 끝났고요 펌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잡아먹자 다시 여러 명이 넘어옵니다. 오자마자 나이트헬멈 틀려 줍니다. 소프레임 생존! 쫓아가면서 막아주고 있는 후안펑! 후안펑! 제대로 안 들어가죠? 소프레임 잡았으려만 카사도 여기서 전사! 글쎄요! 와. 유한지아까지 위험! 와. 나이트를 제외하고 다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TS 경기를 보면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팀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맨날 똑같은, 그러니까 안 터져야 되는 거를 꼭 터집니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그 장면은 수정화살 한번 꽂고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카사까지 내려옵니다. 어우 많이 들었나요. 연막차 기가 막혔고요. 셧다운, 셧다운. 이거 제압골드 좀 의미 크죠? 그렇습니다. 했어요, 이런 네. 한 번 더 빨아들입니다. 전면 뒤쪽 탈출. 어우 뒤로. 게임 그러면서...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만족할 만한데 나이트의 꼬리가 그러면서? 물렸습니다. 이러면 못 나갈 듯 삼켰는데 나가지? 오리아나가 전멸 타이밍 보고 있는데 못합니다! 기다렸죠 소프엠도. 아, 그래도 저렇게 잡았는데 예. 서로 심리전 걸면서 계속 참았어요. 좀 네. 친숙한 양상이긴 한데 어찌 보면 이건 어떤가요? 예, 이런 거 노림수? 소드한테 잡혔고 이게 드래곤 타이밍하고 연결되는데요? 네? 아 근데 그대로 안 내주나요? 좀 더 썼거든요. 그래 소프엠이 일단 봐주는 중. 용 쪽을 내다보기는 또 쉽지 않고 여기 좁은 길목 나오긴 또 어렵고요. 네. 어 그래서 한번 충격파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왔고요. 일단 잭스는 오른쪽이에요. 근데 들어갑니다. 잭스도 와서 빈도 잡. 오. 야 이거 PR의 난전인데 일단 드림이 근데 그 다음은 어떤가요? 아 나이트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잭스가 버티고 있고요. 그렇죠. 피나무 더 버팁니다. 그리고 엔젤 다시 올라왔죠. 대형변 싸우면서 다시 또 자르마니 세명천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가고 또 핑퐁하고 올라가 두 명 다 제거. 카사도 이 몇 번 쓰나요? 야 정말 수닝 전투력이 예 자신 있는 픽의 이유를 보여주는 건요. 에이스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핑퐁 이번 경기는 뱀픽에서 굉장히 좀 위험이 있을 만한 선택이었는데 이런 것도 한층 더 가볍게 할 수 있죠. 주도권을 수정화살 꽂았습니다만 근데 이제는 그래도 이거 좀 뽑아놓은 상태니까 잡아야죠. 예, 이거 네, 잡아야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뒤에서 엔젤 그리고 이지리얼 잡았으니까 한번 자르간 체력 없거든요. 갈만한 것 같은데요. 아칼리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네.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아칼리가 일단 궁극기는 들고 있고요. 아 체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 어떨까요? 일단 소프엠 뒤쪽 약간 빠져 있습니다. 전투로 전환할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르반이 강타가 없어요 애초에. 빙을 한번 뛰어놨습니다. 한번 들어갑니다. 일단 소드아트부터 먼저 잡고 그대로 잡히면 이거 이런 소드 너무 부족한데요. 네. 발언을 막겠다는 거죠 최대한. 그렇죠. 비비면서 소드아트를 주면서 발언 하지마 이런 그렇죠. 엔젤이 핑퐁 스킬이 워낙 많으니까 들어갔다 네. 나왔다 또 하면서 그리고 소프엠이 체력 관리를 어느 정도 해서 다시 와가지고 구도만 불편하게 만들고 빠졌군요. 네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칼린 지금 너무 잘 컸는데 편하게 컸고 라인전 압박도 안 받으면서 근데 우리 하나는 지금 압박 그러면서 와 그냥 엔젤! 잡았어요. 엔젤 이 정도였나요? 진짜 날개 달린 천사처럼 들어갔다 빠지고 나가고 너무 잘 컸어요. 네. 라인 압박도 먼저 줄래 그리고 아래쪽에서 위협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싶은 것 같죠. 포지셔닝이 굉장히 괴로울 수 있겠는데요. 네. 비내게 일단 쏠립니다. 비내게 이번에는 빈 생존 다음 전도 하셨습니까? 쏟아온 게 많은데요. 네, 그렇죠. 대응변
서로 막 갇혀 있는 구도에 아칼리가 진입각이. 근데 이번에 엔젤 나 돌리고 있거든요. 아칼리 안전 아칼리 핑퐁하며 아칼리 버텼어요 엔젤. 아 그리고 애초에 소프엠에 들어가는 위치나 대격변이나 이런 게 그렇죠 예술이에요 자르반이. 아 일단 카사를 마무리지 못했습니다만 결국 그 아름다운 장면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은 위태로움 속에 아예 아웃됐습니다. 그렇죠. TS는 상황에서... 항상 본인들이 뭘 물 때마다 한 방에 녹일 수가 없고요. 상대는 원하는 대로 마무리 못 짓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왼쪽에서. 그리고 어? 빈! 무슨 빈이 일... 지금 어, 죽였죠? 카사를 죽여버렸어. 이거 치명적인 또 킬 나왔죠. 어, 바론. 일단 바론 치는데 엔젤이 또 뒤를 좀 마크해 주는데요. 계속 치나요? 봉풀주 강타 같은 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오리아나 진입각이 안 나와서 엔젤이 지금 해제고 있고요. 먹었어요 바론은. 자 그래서 엔젤 또 핑퐁. 또 하나의 핑퐁. 소드아트의 핑퐁. 네, 잡히긴 했습니다. 잡긴 했고 대격변. 어? 빠지면 또 핑퐁 나오는 거고요. 가둬두고 나오는 거. 이거 추격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저걸 몇 번을 하면 잭스. 빈도 잡히도 잡필해서. 근데 지금은 예 수닝도 좀 조심해야죠. 예. 상대 컨디션이 좋긴 하니까 관리가 너무 못했는데 이게 정조준! 그냥 혼자 다 정리하는 그림이었다고 전 생각을 했는데 수닝이 그러니까. 이제는 운영으로 뒤흔드는 방법도 계속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눈에 띕니다. 어떻게 막아보자. 빈? 막 어찌 사방에서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DS도. 이거는 다 각각 뛰어요. 네. 지금 당장 웨이브가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이거 이걸로 끊어야 되는데요. 이거 무조건 끊고 끊어야 되는데요. 드래곤까지 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즈가 탈탔습니다. 잡았습니다 네. 일단. 진짜 사방에서 게릴라 부대가 진짜 판치고 그런데 집에 오기 전에 정조준이 멀리 계속 치다. 와! 이러면 대신 아크로스요. 그러면서 자르반도 왔다 갔다. 자르반도 왔다 갔다. 어 이거 소프엠이 또 이러면 야 이러면 어떡해요? 본질로 계속 그렇죠. 가지마 나랑 놀자. 근데 카사가 나름 세요. 그래서 소프엠 나름이 아니라 잡았... 카사가 엄청 세죠 사실. 소프엠이 진짜 거슬렸을 텐데. 어? 어? 아, 끝을 물 수 있나요? 그래도 이거는 또 오른이 와서 오른이 구분 없어요. 그리고 박치기도 제대로 안 됐고 어, 싸우나요?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그러니까 일단 뒤쪽으로 나가는군요. 애쉬는 탑이에요 애초에. 네 애쉬 깊게 가고 있습니다 탑 2차까지. 지금 뭐 서로 난리가 나고 난전 상황이라서 캠켄치가 있는 걸 통해서 어떻게든 보완하고 싶은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요. 어, 나머지 상황에서 싸움 괜찮나요 이거? 네. 이미 체키러브가 발이 묶였고 정재준 2차전 초대 끈격병 그거를 좀 빨아들이면서 그래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나요? 후아펑 끈격병 엔젤 탈진으로 잠깐 묶어 쓰드라마 엔젤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어 자, 이쪽으로 인원이 쏠립니다. 네, 이런 거 그래서 빡! 이런 거를 띄웠어요. 끝까지 연계해서 확실히 잡아낼 수 있나요? 다시 엔젤 엔젤이 아래쪽 엔젤 아래쪽 그러면서 파고드는 제키러브 쪽 제키러브가 제키러브가 엔젤 엔젤 상처 아 살아나거든요. 살아나고 그렇죠. 근데 이제 후속 오리아나가 와서 오리아나가 후아펑 왔을 때 아무것도 아 이렇게 네 아 자기팡이 공기팡으로 됐죠 약간? 그렇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나눠진 상황이고 각자의 전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가죠? 그러면 이러면? 더블킬! 아 이러면 끝인가요? 수닝이 넘어갑니까? 뒤에서 잡고 와! 후아펭 살았고요 결국은 이렇게 트리플킬과 함께 에이스를 띄웁니다. 수닝! 수닝 이렇게 4강전이 마무리가 되는군요. 테스 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아 테스 TS 뭐 테스 형 여러 가지 호칭을 올리면서 굉장히 많은 팀들의 경기를 받았고 가장 강력한 우승호란 평가가 있었는데 소니 진동을 잡더니 야... TS도 이렇게 누이기 일보 직전입니다. 올 한해 LPL에서 존재감이 가장 컸던 두 팀은 진동과 타비스포츠였어요. 근데 그 두 팀을 수닝이 연파하면서 롤드컵 결승에 올라가는데요. LPL의 전반적인 그림들 다시 한번 그려나가면서 결국은 수닝이 DS를 3대로 정하는 넥서스가 평일입니다! GG! 솔직히 보면 진짜 17년도 저는 삼성이 떠오를 만큼 리그에서는 진짜 좀 약자 입장이었는데 롤드컵 와서 다 잡아냈거든요, 한국팀을. 지금 좀 수닝이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자국의 LPL에서 기대받던 팀들을 하나 둘 꺾고 네. 어느새 본인들이 결승전에 LPL 대표로 그렇습니다.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쵸. 삼성은 우승을 했는데 네. 순인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안 돼. 아니요. 네.